페미니즘 같은 것들을 페미니즘이었던 건데 페미니즘이라고 생각 과연 오롯이 표현을 하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궂은 날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이번에 영광스럽게도 이제 다산 책방에서 출간하는 시리즈가 이제 됐고 지난번에 현남 오빠에게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책인데 이제 이 후속 시리즈인 새벽의 방문자들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쭉 지금까지 페미니즘에 관련한 어떤 작품을 쓴다라고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해왔고 스스로 어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을 해왔는데 페미니즘이라는 게 단 하나의 어떤 선전이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될 수가 없는 지점이라는 거를 작품의 내용으로서 어떤 인물의 복잡성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을 좀 담아보고자 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어떻게 이 작품이 읽혀지셨는지 좀 그게 좀 궁금했어요. 한번 편하게 질문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작품을 발표하고 책을 내고 하면 소년이 여성 작가의 작품이고 또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작가의 작품이라고 뭐 기사에도 그렇게 써주시고 평론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도 사실 좀 미심쩍은 마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정치적인 입장 혹은 이론으로서의 페미니즘 같은 것들을 작품에서 과연 오롯이 표현을 하고 있는가? 여성들이 서로 왜 그냥 여성들끼리 서로 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같은 거를 저는 너무 많이 표현을 사실은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페미니즘에 반하는 그런 방식의 내용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저한테는 시민으로서의 하나의 자아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자아가 있고 또 작가로서의 자아가 있는데 쉽게 융합될 수는 없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이 상상하는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제 실제로 겪는 것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 저는 이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페미니즘적인 가능성을 읽어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점을 같이 읽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이 텍스트가 가진 페미니즘적인 상상력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많이 얘기하는 거는 캐릭터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물들을 잘 구축을 해놓으면 그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정황이나 그 인물들이 부딪히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자연이 굴러가게끔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제가 창작 수업 같은 걸 할 때도 캐릭터라이징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소설 속에 표현되는 것 이상으로 대면에 더 많이 쌓고 사건이나 배경이 달라져도 인물들이 공유되는 거에서 그 인물의 캐릭터성이 보강이 되면 될수록 그 이야기가 이제 앞뒤로 더 풍부해지는 게 있고 그래서 저도 연작 소설이라는 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지금도 연작 소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는 역시 캐릭터를 얼마만큼 잘 구축을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소설에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주로 인터뷰에서 많이 하는 편인데 뜯어보면 겪었던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캐릭터도 그렇지만 여기서 그런 대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 같은 애들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지나 같은 애들이 저렇게 좀 부모님이 저런 유전자가 좋은 애들이 뭐 잘 되는 거야. 너랑 우리는 그냥 뺑이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비슷한 대사를 당시에 남자친구의 역할을 수행하던 인물에게 들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왜 좋아했냐라는 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핍진한 캐릭터다 그런 어떤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라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얘 자기 자신에게 되게 의심을 하는 게 나는 내가 스스로 그 대의에 이끌려서 이 조직에 참여를 했던 거 아니면 그냥 그 남자가 좋아서 여기에 들어갔던 거였나 그 남자가 좋아서 그 남자에게 이끌려서 들어갔던 거였다면 나의 지금의 어떤 대의라는 거는 굉장히 허술하고 얄팍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인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는 굉장히 상처를 주기도 했고 자기에게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지금까지도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
제가 표현하기로는 그런 억압적인 대타자를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인데 그 어떻게 해서 그 남자가 그렇게 깊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인물이 되냐라고 했을 때는 네, 저에게는 그건 소설적인 질문이라기보다 되게 현실적인 질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리뷰 살펴봤는데 강민정 소설 말고 다 재미없었다는 리뷰도 있었거든요. 질문하기보다는 부탁드리는 건데 네. 쓰시면서 아, 이거 정말 잘 썼다. 내가 봐도 잘 썼다. 아, 이 작품에서요? 이 작품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그 제가 그래도 뭐 다시 어제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긴 했는데 혼자 이건 조금 웃긴다, 좀 유머러스하다라고 그냥 혼자 생각한 부분이 이렇게 내가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율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풍경을 저승보듯 본다라고 제가 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구호를 외치고 뭐 이런 걸 할 때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 힘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냥 푹 젖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모습을 굉장히 낯설게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람의 시선을 보였을 때 그게 얼마나 겸연쩍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압축해서 또 우리도 저쪽을 저승보듯이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굳이 말하자면 전 그냥 이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